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보통은 7시 50분쯤에 일어나요. 오늘도 7시 50분에 일어났고. 한 11시, 12시? 왜냐면 6시에 자거든요. 아침 보통 드시나요? 저 아침 꼭 먹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먹는 끼니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두유나 그런 걸로 좀 때우는 것 같아요. 이번 챌린지 참여 소감은? 제가 고등학교 때 6시 반에 늘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지금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좀 더 당겨서 6시부터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보나마나 실패하지 않을까.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라클이기 때문에 한번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부터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딱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첫날인기만큼 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미라클 모닝으로 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뭐뭐 해볼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뭐 드세요? 저는 아침에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런 걸로 때우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도 이런 걸로 좀 많이 떼었어요. 우유 같은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왕 두유 먹는 거 내가 가고 싶은 학교로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서울대 마크 보면서 이 약콩두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콩두유 가지고 추억을 되살리면서 플래너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네, 대충 이렇게 계획표를 잡았습니다. 일단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샤워부터 하고 배고플 테니까 두유를 먹고 오늘부터 해볼게요. 파이팅! 여러분 지금 비가 막 조금씩 오고 있어요. 두유 하나랑 지금 샌드위치 포장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예쁜 곳 찾아가지고 앉아서 먹어볼게요. 쟤 죽이죠 진짜. 이거지, 아침에 바람에 막 일렁거리는 숲. 참고로 여기는 기숙사 취사실 살았어요. 취사실 살았어요. 오늘은 산책을 하러 가볼 겁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새소리가 좋네요. 처음 듣는 거. 얼굴이 너무 예의가 없는 관계로 꽁꽁 싸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이게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말 우리 학교가 산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자연의 소리들. 미라클 모닝 성공! 네, 6시입니다. 기상했고요. 죽을 것 같네요. 과제를 해야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밤에 하고 잤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침을 잊고 어제 일찍 잠들었습니다. 제 과제입니다. 아, 귀찮다. 빨리 끝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이렇게 새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 사람도 없고 마스크 쓰느라 이제 맨날 조금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공기 속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미드 있는 해보시죠. 오늘 읽을 책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피곤해요. 밖에 비가 오지만
아침먹으로 뛰어가볼게요. 우산 없이 새로 사는 게 가까우니까. 네, 이제 밖에 나와서 사람 없는 곳에서 발성 연습을 할까 하는데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나가면 바람소리 커서 말소리 안 들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나갑니다. 갔다 올게요. 네, 여기 몇 번째 찍는 것 같은데 그쵸? 지겹게 찍었다 진짜. 아 진짜 내가 찍는 브이로그 국룰이야 국룰. 팔은 아프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헉헉거리고 말은 해야겠고.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김에 이불 빨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소리가 좋네요. 이불 세탁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닝을 실패했지만 나와서 운동을 스트레칭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비가 오네? 여러분 기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일어나면 바로 샤워부터 딱 해줘야지 이제 잠이 확 깨거든요. 샤워는 사람들 깬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두유 먼저 먹어볼게요. 이런 거 먹을 때 뭐 안 믿으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영양 정보 같은 거 다 확인하거든요. 칼로리랑 저는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 있는가 없는가. 되게 작은 팩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편이네요. 칼로리도 80밖에 안 되고. 두유를 마저 다 흡입해보고 루틴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은 하거든요. 죽을 것 같네요. 그 피곤함이 약간 뿌듯한 피곤함? 뒤에 조금 노는 시간 좀 있어도 그래도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5일 동안 정말 열심히 도전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던 사람이 그 시간에 일어난다? 많이 힘들어서 나머지 이틀 동안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라면 추천할 것인지 앞으로도 해볼 의향이 있는지. 뭐 추천은 하겠다만 쉽지 않을걸요? 아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해볼테면 해봐. 네, 해볼테면 해보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다시 저의 생활로 돌아가렵니다.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2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막 어지럽거든요. 먹어서 조금 덜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수험생활 때 두유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맞아 저도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이걸 먹으면 약간 잠시 동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지 맞아. 모르겠는데 근데 포만감이 확실히 있긴 해요. 네, 병원 치료 갔을걸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동안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일어났냐고 짜증나 죽겠다고 저한테. 아 저는 못했는데 얘는 하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 일어나는 거 어떡해.